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말 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우리 전우 여러분, 정말 그 요즘 한심한 세상을 만나서 이뭐 나이 80이 다된 사람이 이참 대한민국을 또 걱정을 좀 하지 않고 살고 싶은데, 젊은 사람들이 너무 참 무능한 것 같아가지고 참 답답하고 한심해서 한마디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우들만을 위해서 전우 방송을 하고 싶은데, 이번 그 이태원 사태를 보면서 경찰, 용산 경찰서장, 용산 구청장, 서울시장,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이 지방자치단체장이고, 그 상황실장이고, 거기에 지방 그 총책을 그 관리하고 상황을 처리해야 될 사람이 대통령이 나서서 일을 처리해요. 응? 아니, 대통령이 말이죠. 전국의 모든 그거 다 하면은, 그럼 시장, 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이게 다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 모든 게 대통령이 다 해야 됩니까? 아니, 난이 이태원 사태를 보면서 말이죠. 정말 우리나라의 경찰도 무능하고, 이 구청도 무능하고, 구청장, 경찰서장 다 한심하다. 그래도 그나마 좀 소방서장, 소방방재서장, 이 사람만이 조금 보면은 그 조직이나 이런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고, 교육도 제대로 되어 있고, 경찰관들도 교육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아니, 제가 그 세콤에서 한국안전시스템 삼성의 그 경비원을 내가 218명을 내가 교육을 시킬 때도 경비원 교육시키도 말이지 경찰관 교육보다 내가 잘 시킨 것 같아. 화재라든지 어떤 뭐 재난이라든지 긴급 상황 발생하면은 현장에 출동하는 건 당연한 거고 보고하는 것도 당연히 신속하게 즉시 보고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보고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말이지, 소방서 연락하고 경찰청, 경찰서 연락하고 말이죠. 상부에 보고하고 하는 그, 이거는 당연한 절차고, 뭐 이런 거는, 그런 거는 기본적인 건데 아주 기본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그 중에서도 제일 안 되는 거는 우리 경찰, 뭐 저기, 네, 이태원 무슨 경, 파출소장, 파출소에 뭐 A 팀장, B 팀장들이 말이야 무슨 뭐 기죽인다 그러고 말이야 그 파출소에 뭐 팀장들한테 말이야 전부 뒤집어 씌운다 그러는데 제일 일선에 있는 사람은 파출소장이고 파출소 직원들이고 파출소 경찰관이고 팀장들 아닙니까?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잘났다고 뭐 잘했다고 책임 회피하려고 그러고 뭐 우리 저기 전부 그거다가 뒤집어 씌운다 그러는데. 여보세요. 경찰관 날이, 파출소 소장 날이, 예? 현장에 상황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나가야 될 사람들이 현장에 파출소장 아니에요? 파출소장이 그 나갔습니까? 물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나갔다 그러면은 말이죠. 혼자 나갔어도 상황을 처리할 수 있어야 돼. 경찰관이 말이죠. 가지고 있는 경찰관이 최소한 가지고 있는 게뭐 있습니까? 경비원들도 말이죠. 경봉, 호루라기, 포송줄, 이런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관은 수갑도 가지고 있고 말이지, 권총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도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호루라기가 있잖아요. 뭐 소리가 뭐 시끄러워서 안 들렸니 뭐냐는데 호루라기도 안 가지고 다니십니까? 호루라기를 휙휙휙휙 불고 말이죠. 뒤로 물러서세요. 사람 죽습니다. 하고 말이죠. 스피커라도 대고 소리 지르고 말이죠. 그래도 안 되면은 권총 빼들어 가지고 공포탄을 빵빵빵 쏘면은 말이죠. 주의할 그 주목할 때 지금 사람 죽습니다. 다 물러서세요. 제가 경찰관이란 말이죠. 제가 혼자서도 내 상황 처리 다 물러서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현장에 가면은 뭐 사람이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왜 뭐가 필요합니까? 사전에 예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모였을 때, 그, 뭐, 112 신고 들어왔을 때, 한 번, 두번 들어왔을 때, 벌써 나가서 현장에 가서, 우측 통행하세요! 우측 통행하세요! 그래서 오르고 내리는 사람들 말이지, 서로 부딪히지 않게끔 통제하고 말이야. 그말안 되면,
그래서 호랑이 부르고 말이야. 호랑이다 불러도 안 되면 컴포터 쏘고 말이야. 아, 이렇게 해서 군기를 딱 잡아야지. 그 하나, 그 골목에 말이죠. 50m, 이제 5m, 3m, 그 골목 그 하나 통제 못하는, 그 하나를 통제하는 사람은 파출소 직원 한 사람이면 되지. 뭐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무슨 필요합니까, 거기에? 에? 파출소 직원 10명이면 되잖아요? 뭐가 사람이 모자라서 못했다. 그거는 상황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자빠져가지고 막 죽고 살고 이럴 때, 그때는 이미 말이죠. 한 시간이 지난 후에 아닙니까? 그 전에 사진 상황을 직청을 끝내야죠. 안 그렇습니까? 다 상황 뭐 경찰서장이라는 새끼는 말이죠. 사람 다 죽고 다 자빠지고 말이에요. 뭐 하고 난 뒤에 10시 20분에나 도착해가지고 말이죠. 6시 7시부터 말이지 그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말이에요. 그119다 처리하는데 119도 출동 안 하고 말이죠. 112도 출동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게 뭐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골목 하나 통제도 그 수백 명이 필요해요? 그거 그 한두 사람 세 사람이면 내가 볼땐다그 미리 가서 호루라기 불고 말이 교통 통제하고 우측 통행 시키고 말이야. 그 저기 그 차선 하나 늘리고 말이지. 거기서 소리 지르고 말이야. 호루라기 불고, 총몇 방만 쐈으면 다 해결될 문제야. 공포탄은 뭐하러 가지고 다닙니까? 호루라기는 왜 가지고 다닙니까? 호루라기도 안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야, 혹시? 기본이 안돼 있어, 기본이. 경비원들보다 못해, 경찰관이. 우리 삼성의 경비원들은 말이죠. 정말 훈련이 잘돼 있어요. 어떻게 그따구 짓을 한다는 거는 뭐 상상을 초월해. 차라리 경찰도 말이야. 삼성에 맡기세요. 삼성 경비, 삼성 저기, 세컴에 말이 경비 맡기시면은 경찰보다 잘해. 대기업에 차를 맡겨요. 용역 줘, 용역. 무슨 경찰관들 말이야. 그따구로 하려면 용역 주러 가. 그게 무슨 경찰이야, 그게. 제가 삼성에서 내 경비대장을 내가 이제 로얄 패밀리 말이죠. 이병철 회장 때부터 내가 한 이제 7년간을 내가 모셨지만은 우리 경비원들 말이에요. 저기 서울관리소에 소장을 내 했어요. 218명. 그 사람들 말이죠. 진짜 하나같이 움직였습니다. 자세 딱 바르고 말이죠. 하얀 장갑 딱 끼고 말이죠. 경례 쫙 붙이고 말이죠. 항상 웃으면서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웃으면서 말이에요. 경례 딱 하고 말이죠. 의자에 앉지도 않아서 딱 서가지고 말이죠. 항상 근무 쫙 하고 말이죠. 동방프라자 말이죠. 삼성 본관, 중앙일보. 저기 말이죠. 삼성, 무슨 저기, 저 일반, 우리 저 교육보험 말이야. 저기, 뭐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까지 말이야. 전부 다 우리가 경비했는데, 은행도 하고 말이죠. 기본이 말이죠. 경찰관보다 제가 봐 100배 나은 것 같아요. 다 나이들 먹고 말이죠. 정말, 저기, 뭐야, 제대로 말이지. 교육도 못 받았는데도 말이에요. 경찰관보다 잘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도대체가 말이죠. 경찰관이라는 사람들이 말이지. 경비원보다도 못하고 말이에요. 삼성의 경비원들한테 차라리, 용역을 주세요. 삼성의 경비원들 얼마나 훈련 잘 되는지 가서 한번 보세요. 물론 제가 뭐 있을 때하고 지금은 더잘돼 있겠죠. 그때만 해도 제가 뭐 벌써, 30년 전에, 뭐 91년도에 나왔으니까 벌써 31년 전에 내가, 저기, 경찰서, 여기 이제 삼성 세콤에 내가 근무를 마쳤지만은, 그때도 잘했는데 지금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기계 경비하고 말이죠. 세콤 경비하고 딱 안전 시스템 설치해가지고 말이죠. 완벽하게 해요. 무슨 경비를, 호루라기도 없고 말이요. 경봉도 없고 말이지. 그렇게 경찰관이 근무합니까? 공포탄도 없습니까? 50m에 5m 골목 하나 통제하는 건 말이죠. 두세 명이면 통제하지 그걸 못해요? 호루라기 몇번 불고 공포탄 몇번 쏘고 말이지 뭐 그냥
우측 통행하라고 말이야. 교통정리만 딱 해줬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걸 뭐 이렇게 우측 통행도 시킬 줄 몰라요? 우측 통행이 뭔지 모르죠? 경찰관님, 지금 도로에도 말이죠. 우측 통행 제대로 시키는 경찰관님 못 봤어요. 계도도 못 해. 기본이 안돼 있어, 기본이. 경찰 교육이 무슨,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모르겠어. 응? 참 한심한 경찰관들입니다. 제가 이 배경 화면도 말이죠. 내이좀 사항실 그 만들었는데 한번 우리 내가 저기 하다못해 내가 이 서울시에 내가 공단 재난 현장 초기 매뉴얼 한번 찾아봤어요. 응? 한번 볼까요?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공단 재난 현장 초기 대응 매뉴얼 이래가지고 매뉴얼은 잘돼 있어. 어? 재난 발생 적용 재난 유형 이래가지고 이게 이 서울 이게 서울 시설 공단 총무처에서 만든 거 얘기했어요. 2014년도 10월달에 만든 거네. 그동안에 뭐좀 변경된 여지 모르는 변경 안 됐겠지 최종 거니까 이게. 이런 매뉴얼은 잘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말이죠. 실제 상황에서 처치할 수 있는 응급조치 능력이 과연 있느냐. 이전 서울시에 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있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게 지금 그 소방방재청하고 경찰서하고 제대로 지금 연결돼 있습니까 이거? 이거 말이죠. 아주 무슨 형식적으로 막 이게 이런 체제만 만들어놔, 이게. 이런데 보면은, 내용 보면은, 여기에, 자기들끼리 하는 건데 있어도, 경찰서하고, 어디야, 그, 소방방재청하고, 이거하고 협조해가지고 하는 거는 또안돼 있어. 그, 지하철하고 말이지, 이런데, 서로 비상연락망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상호, 이게. 여기에 보면은, 근무자 행동요령, 뭐, 아주, 현장 소장 어떻게 하고 말이지. 근데 이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초동조치 불능 시 화재 여기 뭐 경비원은 화재 진압 지참 현장 출동 시민 대피 활동 지원 현장 근무자 활동 지원 화재 발생 시 인지 및 화재 신고 119 신고하라고 돼 있네. 현장 소장 즉시 현장 긴급 출동 경비원 화재 현장 소장 책임자 어떻게 하고 말해 부서장 여기 현장 직접 여기에 이제 연락 비상 연락만 나오겠죠. 5분 일 어떻게 하고 말이지. 이렇게, 매뉴얼이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매뉴얼은 잘 만들어 놓고, 막상 상황이 벌어지면 우왕좌왕. 어떻게 할줄 몰라. 특히 말이죠. 주사파 용산경찰서장. 이 사람 80분 동안 뭐 했는지, 81분 동안 뭐 했는지 모르지만, 사람 다 죽고 난 뒤에 나타나. 죽는다고 난리 칠 때는 뭐, 내 모른 척 하고 있다가, 다 죽고, 이제 다 쓰러지고, 이제 난리 나가지고, 인공호흡하고 하면 그때 슬 나타나가지고, 그때도 보고를 안 해. 그때 와가지고도 81분이라는 시간을 보내. 예? 보고도 안 해. 대통령이 뭔지 알 때까지, 쟤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긴 잘 만들어 놨어.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말이죠. 경찰관이나 경비원이나, 소방관들은 내가 보니까 훈련들이 잘돼 있어. 근데 소방관 119 신고라도 119로 출동시켰으면은 119는 이제 이미 사고가 벌어져가지고 이제 쓰러졌을 때 출동시킨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도로교통 안전 이런 거 안내하고 하는 거는 경찰관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통 통제하는 거는 경찰관이 당연한 경찰관의 임무 아니냐고. 경찰관이 해야 될 임무를 제대로 했냐 이 말이야. 지금 보니까 무슨 뭐김 무슨 겸이 경찰관이 뭐 도와주세요 뭐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웃겨요. 이미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나와서 상황 통제를 해가지고 교통이 물 흐르듯이 사람들이 흐르듯이 잘 저기 우측 통행 시키고 말이지 저기 골목길 통제해가지고 사람 못 들어가게 막고 이렇게 해서 그 사고 충돌 사고 안 나게끔 압축 사고 안 나게끔 미리 막 막았어야 되는데, 그건 안 맞고, 다 이제, 쓰러져가지고, 막, 이제, 나자빠져 있으니, 그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한심한, 그게 잘했다고 지금, 테레비에 나와요, 테레비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거, 내 참,
전후방송 하려다가 내가 이 재난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후방송이 재난방송으로 앞으로 바꿔야 되게 생겼어요. 이따구 재난 처리하는 사람들 보고 한심해가지고 내가 31년 전에 내가 경비원들 관리하던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경비원 교육시킨 생각 나서 내가 지금 나왔어요. 응? 삼성에서 내가 경비원들 관리를 내가 7년간 했지만은 이따구로 안 했습니다. 응? 상황 하나 벌어지면 즉각 처리했지. 다 죽고 난 뒤에 처리 안 했어요. 즉각 보고하고 즉각 처리. 119 신고하고 119 협조 다 하고 말이죠. 보고 상황 보고 다 하고 즉각 출동해가지고 현장 처리 다 하고 경비원들한테 경비원들이 알아서 다 처리해 미리. 119 112 오기도 전에 이미 있다. 삼성에서는 다 처리 다 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말이죠. 수준이 엄청 높아요. 경찰관보다 높아. 소방관 방재관 만큼 다 높아. 지금 하는 것들 보면 애들 장난하는 거야. 이게 공무원인지 이게 말이지 무슨 도대체가 뭐 책임감이 있는 건지 말이야.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경찰인지 자기 뭐 도로 안전 도로 소통도 제대로 못 시키는 이런 경찰들이 무슨 경찰 파출소장이고 말이야 무슨 뭐 나와서 무슨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에라 이 사람 다 죽고 난 뒤에 뭐 도와줘 도와주기는 죽기 전에 예방조치하는 것이 안전이고 예방조치하는 게 경찰이고 예방조치하는 것이 공무원들이지 말이야 상황 다 끝나고 난 뒤에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제대로 좀 해주세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좀 부탁합니다 용산경찰서장 당장 체포해서 구속조사 근무 지연 지연 보고한 거, 근무 태만한 거, 사항 조치 안한 거, 에? 업무 태만 아닙니까? 근무 태만이고 말이야. 당장 체포해서 구속시켜야 될 판이야. 도대체 말이야, 윤석열 무슨 뭐 눈치 보고 말이야. 경찰청장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자기 뭐, 부하라고 봐주는 거야? 공과 사를 분명히 하세요. 공과 사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리더가 아니고, 그런 경찰은 공무원도 아니고, 그런 대통령도, 행안부 장관도 리더라고 할수 없어요. 과감하게 처리하세요. 중사!